방송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난 몰라. 지금부터 아무도 모른다. 잘못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너와 내만 알고 있지. 오늘 이걸 안 풀라 하니까 붓도 안 되고 타임 맛도 안 나고. 잘못했어요. 이 선생은 인간인지라 너를 봐줄 수 있겠지만. 잘못했어. 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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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아. 생각해라. 내가 잘못했어요. 누굴 살릴래? 누굴 살릴래? 말해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신받은 지는 1년 반 좀 넘었고요. 손님이 올라 그러면 손목을 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점사가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안영아라고 합니다. 제가 법당원 닫아놓은 지 지금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두 달 반 정도? 법당에 들어가면은 이게 머리가 여기가 막 다 막 위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귀도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러고 나니까는 법당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들어가기가 싫고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법당을 다 초를 다 꺼놓고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법당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벌을 받는 건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거 머리야. 신당 모시고 있어? 어? 근데 왜 이래 불안해? 들어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래 신당을 모셔놓고 제자가 불안해하지? 제 마음을 못 잡겠어요. 마음을 못 잡는 게 아니고 마음을 못 잡게 한 건 아니고, 그지? 네. 불 떨지 마요. 왜 이렇게 떨어? 오늘 이유를 찾으러 왔으면 됐지. 네. 들어오니까 그런다. 싱크스시라는 걸 했긴 했는데 후다닥닥 뭔가 빨리 끝낸 것 같고. 네. 어수선하게 뭔가 그냥 돈에 맞춰서. 네. 뭔가 해준 것 같고. 네. 들어오니까. 네. 제자도 신고 탄 당일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처음에는 그래도 했네. 네. 좀 열심히 했네. 네. 한 두 달 가다 보니까 하기 싫어서 문 닫아버렸네. 1년까지는 제가 괜찮았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1년 좀 지나서부터는 계속 마음도 답답하고 계속 어디로 그냥 바다로 산으로 가고 싶고. 여기 있고 싶지 않았잖아. 네. 여기 버티는 게 1년이었지. 네. 네 마음을 제자가 신령한테 마음을 두는 것까지는 두 석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내 말은. 네. 나머지 7, 8개월은 네. 버틴 거라고 그냥. 네. 맞잖아. 네. 아니가? 아니 맞아요.
제가 신고 탈때 신랑이 이제 대출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그 없는 돈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응? 신고 탈 때도 응? 그돈 갖고는 택도 없다고 근데 내가 안 남기고 해준 거라고 자꾸 이제 돈 쪽, 금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강씨 가정으로 그때 그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네 집안보다는 강씨 가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 제가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입에서는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뭘 이렇게 잔뜩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받은 거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받았느냐? 네 신고 탈때할것다 했지 않느냐? 어? 천상 대신이고 별상 대신이고 네 입으로 다 하문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 오늘날에 강씨 할머니고 안씨 할머니라고 네가 다 받았지 강씨라고 입을 뗐느냐? 그 무당들이 입을 뗐지 다 안씨로 네가 받아놓고 네. 아니냐? 어? 저는 받을 때도 정신이 없었어요. 누구가 누군지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니까는 그제서야 그래, 알았고. 시작은 너가 아들 때문에 받았다. 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너가 시작은 아들 때문에 받았지만 그 안에 네 욕심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네. 아니냐? 맞아요. 손님도 줄지어 왔고, 네. 내가 뭐라고 콩이라 씨부리면은 팥으로 다 알아듣고, 팥이라 씨부려도 콩으로 다 알아듣고, 응? 줄줄이 일해달라니, 뭘 해달라니, 선생들, 청배 선생들 내가 데리고 가가. 응? 굿하면 됐고, 응? 부적서 내려가면 됐고, 이왕지사 이렇게 될 바에 내가 그만 앉아가지고 부려서라도 그러면 돈이라도 한번 벌어보자고 시작한 게너 아니더냐? 네. 그때부터 너의 인연 잡았던 손님들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지 않느냐? 네. 이 사태를 너가 만들어 놓고. 나는 내가 해 먹어야겠다. 내가 얼마나 용감하고, 너도 그렇게 여겼지 않느냐? 하세요, 할머니. 아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 안씨 가정에, 엄마야, 네. 목을 메고 자살한 사람이 누구? 안씨 가정에 목 메고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고, 빨리 말해라. 작은 할머니의 아들이요. 그래, 내가 같이 왔다. 그 할매다. 그 할매 밑에 있는 아들이다. 내가 장군 아이가. 나라 장군 내가 되고 국사 장군 내가 되고 네가 다 하문했지 않느냐? 네.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그 할머니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 같이 들어오겠지? 네. 이 둘이가 조장이다 여기에. 나못 간다. 네가 여태까지 한 거는 다 어디 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1년까지는 후회한 적, 나는 신내림 한게 후회를 안 했어요. 후회를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거 왜 했지? 더 견뎌볼 걸. 견뎠으면 그냥 지나갔을까? 이제 제가 지금 베란다 안 나간 지좀 됐어요. 베란다 나가면은 뛰어내릴 것 같아서. 저 마음대로 저 법당을 퇴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당을 안 모셔도 된다 그러면 저는 퇴송할 마음도 있고요.
엄마야,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응? 엄마는 처음 시작은 아들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네. 제자가 다른 욕심이 오다가 달리 너무 많아졌다 이 말이다, 내 말은. 네. 맞잖아. 네. 왜 이런 조상도 한 번씩 타고 들고 신명도 제대로 안착하지도 못했고, 네. 신이 오지도 않았었고 처음 시작을. 네. 도대체 너가 누굴 살리자고 이 일을 하느냐고. 시작은 누구였는데? 시작은 작은 아들. 그럼 강씨 가정에서 너한테 한번 살려보자고 했는데 강씨 가정은 판단 단 한 번도 안 냈다고 본인이. 말은 강씨 가정이 구순한다고 해놓고 네. 안씨 가정이 판을 친다 안에는 본인이 알다시피 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신은 없다 저기에. 네. 신에서 들어서자면 너를 가만 두고 싶지 않다 사실은. 네. 근데 제자가 화를 내고 들어오면 엄마가 못 알아듣고 또 헷갈릴까봐. 네. 하나하나 조금 지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 네.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정리를 오늘 여기에 봉인을 하고 가고. 네,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네. 오케이. 강씨 가정 안씨 명당 안으로 네. 희정성 드리자고 오늘 임시 제사 신년 맺고 인연 맺어 네. 여기까지 왔을 때 강씨 가정 안씨 명당 안으로 이렇게 희정성 드릴 적에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신을 받았노? 잘 모르겠어요. 그래 처음 시작은 아이들 때문에 뭐 신을 안 받으면은 애가 안 좋다. 안 그럼 대물림 된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신을 받았다 시작을 했다. 네. 그지 않나? 네, 맞아요. 근데 시작은 그랬는데 시작과 동시에 너의 욕심이 팍 불붙었다. 네, 맞아요. 그걸 오늘 인정 안 하면 이거 타기 힘들다고. 네, 맞아요. 네. 차라리 신의 욕심을 냈다 하면 신에서 이만큼 화가 나진 않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강씨 가정의 안씨 명당 안으로 희정성 드려서 올릴 적에 네. 어찌 부정연경이 없겠는가. 강씨 가정이 윗대부터 이렇게 많이 모시고 내려오면서 이 기운 안에서 조상 끝에 따라오는 부정이고 산신 끝에 따라오는 부정이요. 네. 임시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장부 대신 합수하여 지금부터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부정연경 네. 석하니 물리러 가볼게요. 강씨 가정의 안씨 명당안으로 부정인정 걷자고 하니까 대주가 나무를 다루나 소목일 하고 있는데 쇠도 오늘 첫 번째 부정인정을 걷자고 하니 목신의 부정이 제일 먼저 들어선다. 나무를 다루면서 네. 썩은 나무를 잘라내고 네. 새 나무를 기우고 네. 썩은 철을 네. 빼고 새 철을 올리면서 네. 채물의 마적에 딱 걸렸다. 그리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강씨 가정 안으로 신당을 모시기 이전에 2, 3년 전 안으로 신당 모시기 전에 네. 상문 났어 안 났어? 강씨 집에서 났어 안씨 집에서 났어?
안 쉬지만. 이렇게 제일 먼저 상문이 끼면서, 네. 이렇게 신당을 차리고 신내림 굿을 해줄 때 상문을 전혀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낀 상태로, 네. 너가 신당을 모시고 신을 모셨대도 과언은 아니다. 강씨 가정을 둘러보며 윗대에는 계곡이 많이 달았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신당을 모셔놓고도 먹고, 네. 아니야? 맞아요. 여기서 이만큼 명산에 부정이 걸려있는 거 오늘 낱낱이 부정영정 끝에 따라오는 기운들은 닦아내고 몰려낼 테니 거들 가봅시다. 아이고 제자야, 아유 할미 왔다. 대신 할머니 내 왔다. 아이고 오늘 다시 신받으러 왔냐? 아니요. 응? 오늘 나를 뭐 그러면 대접해 주려고 왔냐? 응? 가셔야죠. 어디를 가란 말이냐? 내 집을 두고 내 제자를 두고. 좋은 데로 가셔야죠. 그래, 이 좋은 데가 내가 너희 집이고, 좋은 데가 내 제자 몸인 것을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진짜로. 나를 빠뜨려서 손님 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다 하냐. 처음에 오고 약고 여줬다. 손님 또 여주고, 네. 깨도 잘 뽑게 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영감하다 소리도 듣게 해주고, 네.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 할매가 최고라 하더니 이제 와서 가라니 무슨 말이냐 이게.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합니다. 잘못했어요. 정말로 잘못했어요. 삼나라 삼장군 내 아니시리? 응? 국사장군 내 아니시냐? 동작헌룡 내가 되고, 응? 발탄통따도 내가 되었고, 부적도사 내가 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뭘 찾는? 또 누구를 찾느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테니까 마음 굳게 먹었어요. 아이고 이제 가야지 그러면. 내가 뭐 할 말이 있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네. 안녕하가 여태까지 모셨어요. 네. 조상이다 신이다 이름 지었던 거는, 네. 구정 끝에 다 물리고, 네. 닦아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네. 네, 오늘날에 잠시 잠깐 내가 이렇게 들어서서 너한테 있다는 거 알려주니 사지가 떨리느냐. 내가 누군 줄 알겠더냐. 네. 그래, 너만 살면 되느냐. 오늘 널 살자고 이곳을 잡았느냐.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네가 판단 내어주지 않은 저 자손. 하루가 멀 다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내 자식이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날 강씨 가정에 불사에서 손길을 잡고, 네. 잠시 잠깐 들어서서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신으로 이름을 짓고, 네. 조상이 앞을 서서 살수를 부렸던 거는 낱낱이 오늘날에 그 살의 살수도 걷어가고 닦아가고, 네. 걷어갈 테니, 네.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네.
그렇지. 안 동자 내가 왔다 하면 되잖아. 말하기 싫다 그래 이하고 짜증난다. 엄마가 말 안 하시니까 짜증나지. 그렇지. 왜 맨날 이상한 거 동자 같고 나는 안 하시고. 그래 맞다. 그러니까 뭐 나는 엄마한테 내가 언제 와서 엄마는 이보고 살려줄까 도와줄까 하냐고. 그 짜증나게. 불쌍해 불쌍하면서 열받고 확 죽어버릴까 싶어. 맞지? 네. 가만히 안 두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화가 났는데 침대다 그냥 두려워서 가봐. 짜증나.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제라도 화났잖아. 맞지? 네. 화가 나. 자꾸 화가 치밀어. 그래 치밀어 오지. 엄마가 여태까지 몰라주고 내가 언제 왔던 동자인데. 우리 한 동자 어디에서 왔을까? 하늘에서 왔어요. 그렇지 하늘에서 왔지. 네 하늘에서 왔어요. 누구 손길 잡고 왔을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길 잡고 왔어. 구름 타고. 그렇지 구름 타고 왔지. 네, 근데 근데 아직까지는 명태 안 가르쳐줄 거지. 네 아직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몰라. 엄마 많이 닦아야 될까. 네, 엄마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 가르쳐주면 우리 엄마 또 콩 넘어가. 아이고 많다 똑똑다. 네, 그 콩 넘어가. 그래서 지금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난 할아버지랑 구름 타고 왔어요. 그렇지 맞지. 네. 구름 타고 와가지고 네. 엄마한테 뭐 해주자고 왔어? 엄마 지켜주려고 왔죠. 그렇지 엄마 지켜주려고 왔지. 네, 엄마 지켜... 왜 엄마 또 불려준다 해라. 아니야 우리 엄마 아직 정찰나가 한참 멀었어요. 그렇지. 네. 닦은 게 있어야 뭐 불리지. 네. 또 불려준다 아직, 해줘. 아유 안 돼. 근데 누구 어떤 할아버지랑 왔는지도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래 맞다.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래도 엄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가르쳐 줄 거지. 나중에. 내가 앉을 수 있는 몸이 되면 그때 와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때는 내가 헷갈리지 않고. 누구 할아버지 누구를 왔는지 못 하고 왔는지 그게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럴 거지? 네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안 돼. 엄마 지켜주고 엄마 용기 주고.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을 받은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3개월, 4개월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한 4개월, 5개월 넘어서면서부터 불안함이 시작되었고 기도를 하면서 신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껴가면서 1년차 되는 지금에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신이 아니라는 걸 느껴서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1차 솔루션을 시작을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신은 앉아있는 것은 없었고 조상들이 제일 많이 그리고 왔다 갔다 왕래를 했던 형국이었고 그리고 지금 주력의 가정보다는 친정 주력으로 이렇게 조상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금 제자님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차례대로 분리 작업을 시켰고 분리를 하면서 오늘 동자에게 찾는 그런 가정에 대한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 닦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용신의 깃발이다. 네. 깨끗하게 물과 같이 네. 닦아놓고 나면은 네. 이건 알 일이 있을 거라는 좋은 네. 깃발이다. 네. 알겠나? 네. 그러니 두 개를 딱 닦고 앞에 보고 들고 절 해, 세 번. 오늘 제가 이렇게 풀기까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속에서 이제 다 나오니까는 지금은 이제 가슴이 빈 것 같아요. 답답했던 게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거기 신앙 없애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애교기도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라 하시면 그거 말씀 따를 거고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